지난 2일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딸을 지목했습니다. 대구시 최초로 수성구가 저장 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이전할 부지가 다음 달 최종 확정됩니다. 공항 이전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온도탑 모금 운동의 모금액 지원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은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대구시에선 최초로 수성구의회에서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청소나 도배 등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자원봉사자 사례비도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복도입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원인은 저장강박증.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모으고는 잘 버리지 못하는 정신장애 중 하나입니다. 냄새가 나고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쏟아지면서 구청과 지역 봉사단체가 힘을 모아 복도와 집 내부까지 청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성구는 이러한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14가구를 발굴하고 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비예산 사업이라서 이분들을 이제 그 청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 후에 뭐 어떤 뭐 밥값이라든지 목욕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가 미리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 대구 최초로 수성구의회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벽지나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일푼으로 집을 치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저장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짐을 치워줬다고 해서 이제 환경은 개선되겠지만 그것이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증세가. 그래서 그것을 복지책이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그런 것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저장 강박 가구.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기도 하고 또 장애인 등에게는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나눔의 힘,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불을 덧대서 겨우 가려놓은 출입문. 천정은 낮아 허리를 펼 수도 없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선 입김이 새어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폐가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노부부. 그냥 따뜻한 방이나 한 칸 있으면 그게 좋다. 다행히 올 겨울은 따뜻한 방에서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곧 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뭐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가구에 필요한 지원들을 하게 되거든요. 따뜻한 손길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나눔으로도 이어집니다. 지적장애 1급인 29살 김주영 씨는 올해부터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재미를 느끼면서 강의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 덕분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24만 명의 소외계층과 소외된 이웃들과 1,100
역의 기간에 살복지 기간에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명절 위문금, 동절기 난방비.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시작된 가운데 2주가 지나도록 10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나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천 도심에 있는 언하공단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업적 활성화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됐습니다. 근로자 복지센터와 공유오피스, 기업 홍보센터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40년 전 조성된 영천 가불공단입니다. 언하동에 있어 언하공단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20여 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는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관리 운영 면에서 격차가 큽니다. 개별적으로 업체가 하나 둘 들어서면서 공업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근로자 지원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영천 언하공단 등 전국 5곳이 선정됐습니다. 언하공단은 도심과 가까운 산업단지인데요. 이 산업단지 내 폐공장 부지에 도시재생의 개념을 접목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칭 언하공업지역 어울림센터로 주거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앵커 시설입니다. R&D센터와 공유오피스, 공동기숙사, 근로자 복지센터 등으로 LH가 토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 설계는 내년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전체 국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LH에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가면은 한 2, 3년 하면은 앵커 시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영천 언하공단.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의 해묵은 수건사업이죠.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기준이 지난 28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던 사업이 이제는 정말 진전을 보이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통합신공항 건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선경 기자가 동네 곳곳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공항은 정말 국가 100년 대계요. 정말 우리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왜 이런 국책 사업이 지자체에 휘둘리고 있는지. 이래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아니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 따르라는 게 어떻게 따라옵니까?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시를 위해서 그렇게는 못 따르겠습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 마냥 답답하기 그지없던 신공항 건설 사업이 이제 한 걸음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수기를 통해서 선정 기준과 투표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산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결전의 날이 될 오는 1월 21일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건립지가 확정되는데요. 기대와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동네 속으로 찾아가 들어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군공항 인근의 한 복지센터인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더 소음이 심하니까 전화해도 전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전에부터 그리 원했는데 좀 될 수 있는 대로 대구 시내에서 가까운 대로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민항은 그대로 있고 군용기만 가고 하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냥 대의적으로 국책이니까. 정부 주민은 가만, 정말 좋은 거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이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생각은 아마 우리 때에 가겠나 이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 이전을 반기는 인근 주민들. 공항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저희 동네에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이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공항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구도 이제 이동이 많을 거고 그런 계획은 있었죠. 시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그런데 저기에 새로운 게 들어오고 하면은 뭐 동구 전체로 보면 발전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집값 상승도 좀 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좀 찬성하고. 그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본 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항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장은 조금 많이 있겠어요. 고3 같은 애들 정도 되면. 집 안에서 듣는 거 하고 또 밖에서 듣는 거 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이전하면은 훨씬 환경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제일 방해 많이 받죠. 학교 수업하면서 그래 뭐 선생님도 설명하다가도 뭐 또 이제 교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 비행기 뜨기 시작하면 소리 뭐 안 들리니까. 발표하는데 발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피해 받은 적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지금 너무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니까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공항 이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공항과 대구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걱정이 앞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대구 택시 기사들은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에서 여기 공항에 오는데 그 가면 아무래도 손님이 줄어들겠죠. 상당히 어렵지 많습니다. 또 돈도 많이 못 벌을 거고요. 또 뭐 저희들은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택시 회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하루에 여러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국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기 위해 좀 더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시민들도 불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이 이전한 거죠. 솔직히 대구에 있는 게 여기 욕도 있으니까 가기 편한데 다른 데로 가면 좀 교통 쪽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 대구 사람으로 볼 때는 멀지요. 근데 이제 공항 전체 이제 이동 인구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뭐 옮기는 것도 괜찮은데 우선 불편해도 옮기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럼에도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통합신공항 건설이 제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한결같습니다. 어차피 진행을 할 거면 빨리 진행을 하고 좀 뭔가 서로 간의 욕심을 너무 많이 채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좀 지연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서울의 김포나 인천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것까지 다 마련돼서 옮겨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많이 불편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옮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온 통합신공항 이전. 많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남은 숙제를 하나둘씩 풀어나가 공항 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뉴스 김성경입니다. 지난 2일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딸을 지목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숨진 할머니의 손에서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발견돼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집 근처 CCTV에서 사건이 발생한 때로 보이는 지난 1일과 2일 사이 딸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다녀간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딸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운동부 성적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영남공고 교사 등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당시 1학년인 학생의 사회 과목 점수가 최저 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수행평가 점수를 수정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주시가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합니다. 해당 사적지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천마총을 포함한 대릉원, 동궁과 월지, 보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7곳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적지 무료 개방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신라왕경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천시는 3일 언하공단 사거리 승강장에서 버스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벽에 열린 개통식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과 버스 업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무사고 운행을 기원했습니다. 버스는 매일 두 번 왕복 운행하며 탑승일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김천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검출 지역 반경 10km 이내 제한됐던 가금류의 이동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의 AI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2일부터 안동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동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세 종류로 모두 5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상품권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지역농협 등 38개 금융기관에서 평소에는 6%, 명절과 같은 특별기간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 건의안을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배 의장은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급여는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 평균 급여의 61%에 불과하다며 현재 2022년 시행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해당 안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구 도심 이 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 앞산 카페골목 등 대구 지역 주요 공원과 명소에 견관 조명과 포토존 등을 설치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빛깔의 조명들은 내년 2월 말까지 매일 밤 거리를 환하게 비출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 출생아 수는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고 인구 소멸 위기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역별 맞춤형 인구 대책을 찾는다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인구 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현황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가파른 인구 감소로 경북 내 시군 소멸 위험 지수가 더 악화됐다는데요.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방 소멸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20세부터 39세까지 어떤 가임 여성 인구를 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를 나눈 값을 이제 그 지방 소멸 지수랍니다. 네. 이제 이 값이 0.5 이하 미만이면은 지방 그 소멸 위험 지역이고요. 0.2 미만이면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막 가파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제 소멸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인구 생산 주기인 이제 30년이 지나면은 경북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수를 보면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제 밝힌
2019년 지방 소멸 지수를 보면요. 네. 이미 그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최악이죠. 이게 0.44로 지금 소멸 위험에 빠졌고, 네. 경북은 지난해 이제 0.55였는데 올해 0.5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거든요. 네. 단순 수치로 보면 0.44로 전남이 가장 이제 최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경북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산이라든지 구미, 포항, 칠곡 네. 이런 지역에 어떤 인구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면은 더욱 이제 사실 이제 전남보다 더욱 심각한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경북도에 따르면 23개 시군 중에 앞서 언급했던 이제 그 포항, 구미, 칠곡 경산 요 네 개 시만 이제 그 소멸 위험 지역에서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네. 나머지 그 19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그 군위 의성, 정송, 영량 뭐 이렇게 이제 7개 시군이 고위험 지역에 0.2 미만 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 지역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국에서도 사실 뭐 200 그 28개 지자체가 오는데 전국에서도 16개에 불과한데 우리 지역에서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44%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뭐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거의 뭐 사라져가는 어떤 지역 그 우리 지역이 몰려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도군 같은 경우도 이미 아마 4만 3천 명이 무너졌고요. 영양군 같은 경우도 1만 7천 명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7,015명이라고 그러죠. 네. 17,000명 붕괴가 눈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출산 네. 장려라든지 기농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증가 대책을 세우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 한계에 부닥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저출생도 심각합니다. 연간 10%씩 줄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그게 나온 건데요. 그 네. 동북지방통계청이 작년도 이제 그 최근에 발표한 통계인데요. 작년에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출생과 사망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자료를 좀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그 1년 사이에 그 인구가 출생아 수가 10% 안팎으로 두 지역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출산율도 뚝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 공통된 현상이긴 하지만 한번 수치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작년에 그 14,4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그 2017년에는 15,900여 명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한 1,500명 가까이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이제 한 명을 밑돌았습니다. 0.99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두 명이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되는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0.99명. 네. 그러니까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전년도가 1.07명이었는데 0.08명이 감소한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합계 출산율은 아시겠지만 그 일생을 살면서 여성 한 명이 가임기 여성이 살면서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5세에서 49세로 가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낳는 아이 수를 정하는 건데요. 이게 한 명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나왔던 거고요. 경북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2017년에 17,900여 명에서 2018년에는 16,079명으로 10.5%인 1,8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 경우에도 1.17명을 기록했거든요. 2017년에 1.26명보다 0.09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대구 경북 모두 전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통계를 보면은 대구는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절 연령층에서 2017년과 비교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 출산 연령도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을 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32.8세에서 32.8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2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경북도 32.3세로 0.2세 역시나 좀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어떤 최근 추세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보면은 대구가 작년에 이게 14,070명이었고 2017년에는 3.2% 좀 보다 좀 증가해 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경북은 2만 2천여 명이었는데 2017년보다 4.8% 한 5% 가까이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대구 경북의 그 1,000명당 인구 자연 중과율 같은 경우에 대구는 0.1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것을 좀 앞두고 있다. 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경북의 경우에는 2.3명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의성은 이미 소멸지수 전국 1위라는 위기를 겪고 있고 영양도 인구 17,000명이 무너졌다는데요.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인구라는 것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네. 규모를 조직 규모를 규정한 축도잖아요. 자, 기본 축도인데 인구수를 대비해 가지고 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결정한다든지 또 뭐 지방사학총회에 사용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무형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지자체마다 인구 지키기, 인구 늘리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북의 의성과 영양이 사실 전국적으로 고위험 소멸 지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영양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7,015명, 이제 뭐 사실 17,000명 붕괴가 눈앞에 와 있잖아요. 네. 사실 영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정책, 출산장려정책, 여러 가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어떤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군이 키운다라는 어떤 그런 선도적인 어떤 선험적인 선언으로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이끌어와가지고 사실 출생아 수가 지난 2016년까지는 뭐 해마다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출산 혁명을 이루는 그런 모범 지역으로 이제 손꼽히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나 뭐 자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뭐 노인 인구가 사망한다든지 또 주소 이전에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자연 감소를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네. 인구를 줄이는데 인구를 지키는데 한계를 맞고 있어요. 이 때문에 영양군에서는 지난 4월에 영양군 인구 증가 정책 지원 조례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앞두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인구 증가 대책에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 29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영양군에서는 영양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유관 기관들을 합쳐가지고 네. 대대적 범국민 결의대를 했어요. 핵심적으로는 뭐 교사라든지 농협 직원이라든지 그게 있는 뭐 국립멸종위기종보건센터 또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영양군청뿐만 네. 아니고 이런 기관들에 종사하는 어떤 직원들의 주소를 영양으로 이전하는 이런 단기적인 어떤 방안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전입 축하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청년 직장들한테 주택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유공 장려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대책들을 좀 수립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성군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유치에 이제 뭐 최선 다하고 있어요. 기업 유치가 되면 고용 창출이 되고 또 이제 인구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대한 투자 기업 인센티브도 뭐 확대를 하고요. 여러 가지 유치 지원금도 이제 조건도 확대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청년 의성 프로젝트라든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사실 청년 유입책을 통한 인구 증가책을 이제 현실화시키려고 굉장히 네.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중 7곳은 경북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인구 비율이 높은 시단이 지자체가 안전한 건 아닌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죠. 이규입은 경북 출산 장려 연합회 안동 지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우선 올해 2월에 지부가 만들어져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활동 중이신데요. 지금 오랫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엔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정책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주거, 일, 가정, 양립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과 가정 양립, 주택 문제, 고용 노동 문제 등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구 교육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한 게 이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지 누구 어떤 그 여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결혼관과 자녀관, 가치관, 변화 등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교육을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출산 정년기 성인 남녀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향후의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미혼 남녀들 교육 대상을 학도에 확대를 해서 일과 생활 균형, 돌봄, 책임 등의 사회 문화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귀분 경북 출산장려 연합회 안동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강원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네. 이 공동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가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원도와 이제 경북도, 그 충북도가 같이 그 중부내륙권에 있습니다. 그 네. 광역지자체가 같이 그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11월째가 열렸는데요. 그 중부내륙권 발전 포럼이 11월째가 그 지난달 말에 좀 열렸습니다. 그 11월 말에 열렸는데요. 네. 중부내륙권과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부처의 그 간부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의 지역정책실장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좀 약간 특별 강연을 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네. 부분은 있어요. 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그 기존의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떤 우리 간의 세 지역이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생태의 질이 문화적인 좀 비교하게 좀 비교 우위에 되는 요소들을 좀 강화해서 네.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제였는데요. 네. 구체적인 방법론은 좀 없이 그냥 포럼에 그친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경북도는 또 전남도와 최근에 또 그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연구 영역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내년도 이제 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역과 이제 그 기업과 대학이 이제 지방 이전하는 데다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출향 인사 같은 경우에. 좀 이점을 주는 이런 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고 해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지자체가 좀 이런 노력들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좀 서로 협조하는 그런 능력이 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특히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는 정주 거점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중소도시는 뭐 어느 정도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광역 대도시 대구가 우리 대경권 전체의 어떤 최수위 도시로서 어떤 그 도시 서비스 기능을 전부 충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과거에는 교육 서비스에서 그 대구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대구보다 그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대도시는 이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병원은 대경권 전체의 어떤 의료 기능의 최고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과 어떤 뭐 그 선호도 의 차이 또 수준의 뭐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큰 병이 걸리면 대구에 있는 병원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가거든요. 이렇듯이 뭐 교육, 의료, 뭐 또 주거, 뭐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 가져야 할 그런 서비스 기능 중에 부족한 점이 뭔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저출생, 인구 소멸 문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점은 역시 특화된 육아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아무리 그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해도 네. 사실 육아 인프라,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그런 그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네. 아까 이제 이기분 지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이제
놓지 못하는 것이 안 낫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네. 이유 때문에 실제로 경북도가 이제 23개 시군 이제 도민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 이제 발표한 경북 사회 지표에 따르면은 역시나 이제 우리 지역에 살고 사는 것보다 도시 지역으로 가서 그 살고 싶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31.6%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타 시도 뭐 대구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거주 희망이 높은 반면에 우리 지역의 시군을 희망하는 거는 20%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이 사실 그 또 이제 그 39세 이하의 어떤 그런 그 젊은 층들이 사실 우리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게 좀 70%나 된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연령층대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정주 여건들을 그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역민들의 어떤 분위기들을 불만족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전문 기관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복합시를 이제 그 사례를 들거든요. 네.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제 도농복합시에서 시작하는 육아친화 농어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소가 이제 밝힌 것은 귀농귀촌 인구가 54만 명쯤 되는데 네. 40세 미만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 또 이제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도농복합도시가 사실 통근이 가능하고 또 이제 비교적 낮은 주거나 생활비 때문에 젊은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2016년도에는 74만 7,800명까지 굉장히 이제 영유아 인구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도농복합의 생활구조 패턴이 도시화하고 유사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육아 조건이 사실 농어촌 어떤 조건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관점,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인구 문제를 바라본 두 분의 의견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네. 그 경북도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네.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보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결혼 축하금 그 현금성 정책이 전부입니다. 전부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한다면은 그 국가에서 좀 그 균형 발전 정책을 씁니다. 그 혁신 도시도 지역에 다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도 이렇게 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구체적인 밑그림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네. 부분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좀 세부적인 조율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역시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아하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키우기 위한 공공 그 저 보육 시설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자체나 광역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그 사실 뭐 저 인구를 늘리고 또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춥고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낮은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경과 영주 등 경북 북서 내륙 곳곳에는 새벽 사이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에 도로가 얼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며 춥겠습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이맘때 독감 또는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밀린 빨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운동은 짧은 경기 즐기시고요. 세차 효과는 길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